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요즘 종전선언에 대해서요. 그냥 한국연합뉴스나 MBC나 KBS 이렇게 보면 아, 종전선언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될게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미국이 종전선언 협의에 만족한다라고 외교부가 발표를 하는데 미국 국무부는 북핵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죠. 자,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에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만족한다. 이 입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랬느냐? 진짜 종전선언을 둘러싼 협의가 진짜로 순조로웠느냐? 국내 언론은 이렇게 다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 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좀 만들어 놓고. 자, 원문을 보시면요. 굉장히 디플로매틱하게 얘기를 합니다. 디플로매틱하게. 자,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복잡한 외교적 표현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종전선언, 이거 이제 해석을 이제 조선일보가 해놓은 거 보시면 이 내용,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 나는 매우 만족한다는 부분까지만 자르면 셔먼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쉼표를 사용해서 뒷부분을 모두 한 문장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자, on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여기도 declaration, 선언이 아니고 statement, 성명이라고 했어요. 자, 이 단어 하나 차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쉼표로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긴 문장을 했는데요.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슈에 관련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나아갈 방향에 관해 우리가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하고 있는 협의에 나는 매우 만족하고 미국은 매우 만족한다. 이게 종전선언에 만족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셔먼이 말한 방점은 강조점이 어디 있냐? 종전선언보다 비핵화 협의 자체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딱 해석해가지고 쉼표 딱 빼고 아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 만족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속이면 안 됩니다. 이 해석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종전선언, 그것도 end of the war declaration, 종전선언도 아니고 end of war statement입니다. 이 아주 외교적으로 단어를 써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다시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 타이밍에 종전선언 하는 것에 동의하냐,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셔먼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아주 또 외교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종전에 대해서 나는 이미 동료 기자에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좋은 협의, good consultation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부 공식 입장을 알 수 있는 발표문 있죠? 발표문에는 종전 선언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거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조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동아일보 여기 한번 보시면 동아일보에서 자 종전선언이 아닌 종전성명이라고 발언을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nd of war declaration 종전선언이 아니고 종전 statement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d of war declaration이 아니고 end of war statement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교적으로 얘기한 미국 국무부의 발표 그리고 셔먼 장관의 얘기를 가지고 아주 뭐 미국이 종전선언 거의 다 됐다. 이제 일 다 됐다는 식으로 한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진짜 외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히 다 밝혀질 일을 왜 이렇게 얼렁뚱땅 마치 종전선언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죠? 정권 끝나기 전에 무슨 대못 박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대못 박기 외교, 대못 박기 정책. 그런데 정작
미국 국무부 셔먼 이 부장관은 종전 선언에 대해서 나 해피하다 이런 얘기한 적도 없는데 마치 얘기 다 된 것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더 디플로맷에서 아주 자세히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한국은 빅 어나운스먼트 온 종전선언 end of war declaration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큰 어나운스먼트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다른 뷰를 보이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타이밍이라든지 시퀀스에 대해서 다른 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Seoul implies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마치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레스가 이미 만들어진 것처럼 암시를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미치신이라는 분이 분석 기사 쓰셨습니다. 자, 한국이 아주 종전선언에 대해서 빅 어나운스먼트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의견차가 심하다. 타이밍, 종전선언 언제 할 건지 타이밍, 의견차 있고 시퀀스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마치 한국은 이게 금방 될 것처럼 significant progress가 만들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한국은 지금 계속 optimistic view,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과 거의 얘기 다 됐다. 이렇게 optimistic view를 자꾸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장관, First Vice Foreign Minister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Good result. 종전선언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국과 미국이 have no disagreement,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습니까? 타이밍이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너네 한국이랑 생각이 달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한국의 외교부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이견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요. 자, 제이크 설리번 얘기 또 나옵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제이크 설리번 얘기했죠. 종전선언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는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 시기, 순서, 조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의견 가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누가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러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저는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서 당신 생각과는 달라요. 이러면 이게 결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 말 듣고 결혼하겠대. 이거 뭡니까 진짜? 한국 외교 너무 창피합니다.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종전선언 다 됐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외국 언론에서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타이밍, 컨디션, 시퀀스, 순서, 시기, 조건 다 너네랑 생각이 달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워싱턴 has been mostly silent. 워싱턴은 조용하다. 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의견 내기 싫다는 겁니다. 싫다. The Diplomat에서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요. 자, 워싱턴이 남북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end of war declaration 종전선언이라는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그리고 유엔사 이런 데 네거티브 임팩트를 가져올 거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종전선언이 이 한미 동맹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정권의 이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을 has not embraced. 포용하지 않는다. 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양과 대화해야 된다는 태도는 견지를 하고 있지만 문정권의 아이디어를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받아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이 종전선언 자체가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지금 미국과 아주 액티브하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종전선언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it has not successfully drawn the attention of North Korea. 북한의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이 미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종전선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북한은 관심도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아, 정말 창피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김여정 얘기를 합니다.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여정은 한국과 미국이 일단 hostile policy,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부터 없애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계속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 적대적인 정책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 미군 주둔이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부터 해라. 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permanent halt,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이거 완전히 없애라.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hostile policy라는 거죠. 미군 철수하고 한미 연합훈련 permanently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는 게 김여정의 주장이다 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에 별로 관심도 없이 야 너네들 우리한테 적대적인 정책부터 없애 미군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 영원히 하지마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든 종전선언에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은 관심 안 보인다 이 얘기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한국, 미국과 대화 안 한다. 언제까지 안 하냐? 미국이 먼저 북한이 원하는 프리컨디션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대화 안 한다. 라는 거죠. 이 프리컨디션이 뭐냐? 제재 완화다. 제재 완화. 제재 완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주기 전에 우린 너네랑 대화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여정. 김여정은 sanction relief를 먼저 원하고 있다. 이거부터 해라. 제재부터 풀어줘야지 무슨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김여정 같은 경우는 unrealistic demand라고 해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김여정뿐만이 아니고 UN 대사로 간 김성 북한 대사죠. 이 사람도 똑같이 unrealistic demand,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을 제거해라. US South Korea Defense Cooperation 이거 없애라. 그리고 유엔사도 해체해라. 이렇게 unrealistic demand를 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하는 거는 너네 우리한테 제재 완화해주고 한미연합훈련 영원히 하지 말고 미군 철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비위를 맞춰보려고 미국 가서 종전선언에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는 그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웬디 셔먼에 대해서 아 마치 종전선언 좋은 아이디어야 나는 satisfied 나는 정말 만족해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국민을 멍청이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플로마시 분석을 보면 너무 잘 분석을 했죠. 지금 워싱턴 기류가 어떤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